안녕하세요. 하루에 딱한 코드만. 오늘은 F코드가 되겠습니다. F코드. 네, 많은 사람들이 기타를 포기하게 되는 그 높은 산 F코드를 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 프렛을 다이 검지로 누르셔야 되는데, 이걸 바레 코드 또는 하이 코드, 얼 코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 프렛을 다한 손가락으로 다 커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지는 3번 줄에 2번 프렛, 핑키는 4번 줄에 3번 프렛, 그다음에 약지는 5번 줄에 3번 프렛. 그리고 중요한 건 근음이 뭐예요? F니까 미파죠. 미 유금이 미파잖아요. 미파, 그렇죠? 그래서 F 잡습니다. 그래서 F 둘 셋. 뛰었다가 항상 뛰세요. 그다음에 다시 잡고 다시 잡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잡고 치는 것보다는 F 둘, 셋, 넷 뛰었다가 F 둘, 셋, 넷 뛰었다가 F 둘 뛰었다가 F 둘 뛰었다가 F 네. 한번 겨우 잡았는데 선생님 계속 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중요한 건 뛰었다가 빨리 다시 오는 겁니다. 자, 다시. 자, 검지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 요세 손가락이 3번, 4번, 5번 줄을 잡기 때문에 결국은 검지는 세 줄만 담당하면 되죠. 6번 줄, 1번 줄, 2번 줄. 예,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구부려서 잡아도 됩니다. 그게 요령이에요. 자, 다시. 자, 중지는 3번 줄 2번 프렛, 핑키는 4번 줄 3번 프렛, 약지는 5번 줄 3번 프렛. 그래서 다시 F 둘셋넷 뛰었다가 F 둘셋넷 뛰었다가 F 둘 뛰었다가 F 둘 뛰었다가 F 뛰었다가 F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어떻게요? 중지는 3번 줄에 2번 프렛, 그 다음에 핑키는 4번 줄에 3번 프렛, 약지가 5번 줄에 3번 프렛.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F 둘셋넷 뛰었다가 F 둘셋넷 뛰었다가 F 둘. 저처럼 입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죠. F가 이게 F인지 나중에 이게 F였는지 G였는지 모르시면 안 되죠. D였는지 E였는지. 예. F둘 항상 입으로 저랑 똑같이 따라하세요. F둘 F둘 F 뛰고 F 뛰고 F. 네, 이게 F 코드였습니다. 자, 그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식으로 잡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위에 5, 6번 줄을 포기하시고, 자, 4번 줄에 3번 프렛을 약지로 하고, 요게 F입니다. 요게 F. 왜 그럴까요? 미라 레니까 레, 미, 파가 되겠죠. 그쵸? 그거를 약지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줄에 아까 중지가 2번 프렛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아까 1, 2번 줄을 검지가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렇게 힘드니까 요두 개로. 요 검지로 요 1, 2번 줄을 다 담는 겁니다. 1번 프렛을. 그리고 4번 줄부터 쳐야 되겠죠? F 둘, 셋, 넷. 네, 이렇게 잡는 것도 있습니다. 약식으로요. 자, 중요한 그러나 전체를 다 잡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우리 E 코드 있었죠? E 코드. 네, E 코드를 생각을 해보세요. E 다음에 뭐죠? E 다음에 F. 그쵸? C, D, E, F. 그럼 미파잖아요. 반음이니까 한 프렛만 가면 이게 F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이 너트가 요렇게 있을 때는 너트가 얘를 지금 이렇게 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3, 4, 5번 줄이 하나씩에 옮겼으면 여기 6번 줄하고 1, 2번 줄도 하나씩 옮겨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시키는 게 바로 검지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검지를 남겨둘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면 되죠.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렇게 중지가 일로 오고. 그래서 아까 중지, 아까 이제 여기서 2번 프렛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1번 프렛으로 잡아보세요. 네. 그럼 이게 2란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다 하나씩 다 이렇게 한 프렛이 오고 얘네 둘이 이렇게 잡으면 F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E에서 왔구나. E, F, 그렇죠? E, F. 이런 연습도 좀 같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꺼번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왜 얼코드라고 그러고 또왜 바레코드냐. 지금 여기서 하나가 다 움직여버리면 F샵이 되겠죠. F샵. 그럼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 G가 되겠죠. G. 오, G를 이렇게도 잡지만 이렇게도 잡는구나. 그럼 하나 더 가면 G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A가 되겠죠. A. 그 다음에 A샵, B. 아, B가 여기도 있네요. B가 이렇게도 잡는 B도 있었지만, 예. 이것도 B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면 뭐예요? C죠, C. 예, C입니다. 이게 C. 그러니까 여덟 번째 프렛이 C예요. 왜 그럴까요? 미, 파, 솔, 라, 시, 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하면 C 코드가 됩니다. 다시. C 코드는 이것도 C 코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C 코드입니다. 야, 그래서 이올 코드를 하나 잡게 되면 여기는 모든 코드들을 즉 F 샵 또는 G 플랫이죠. F 샵은 G 플랫, G 샵은 A 플랫이에요, 그렇죠? A 샵은 B 플랫도 돼요, 그렇죠? 그다음 B, C, 예. 이 정도까지만 되시면 지금 거의 이제 거의 초급 단계를 끝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F 굉장히 중요한 코드고 모든 사람이 참 넘기 힘든 코드였습니다. 네.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얼 코드를 잡은 그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으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